오늘 아침에 서인호와 관련된 닥터 차정숙 최종회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서인호가 구산대학병원 병원장이 되었더군요. 이 말은 즉 승희와 불륜도 들통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인호는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착했던 아내 정숙과 화목한 가족 말입니다. 이 때문인지 병원장 자리에 오른 인호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게 본인이 자초한 인과 홍보의 대가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마지막 회 결말에서 인호가 구산대학병원 병원장 자리에 오른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즉 정숙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정숙은 지난 15화에서 휴직계를 내면서 꼭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두 번이나 장기 이식을 받은 정숙을 다시 가정의학과 의사로 채용하기란 어려웠겠죠. 그럼 정숙은 인호에게 간 이식을 받고 다시 건강을 찾았을까요? 솔직히 오늘 선공개 영상을 보고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호가 생각하는 장면이나 배경음악이 꼭 정숙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6화 예고편 장면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정숙을 그리워하며 그의 모친과 시어머니가 우는 장면과 정숙이 딸과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며 물건을 정리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런 끔찍한 결말만큼은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한 사람들은 자리 지키고 잘 사는데 정숙만 세상을 떠난다는 건 너무 비극적이니까요. 그럼 정숙에게는 어떤 결말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숙이 로이킴과 개인 병원을 차리거나 구산대학병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봉사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차정숙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뜻깊은 일을 해나가며 진정한 의사 차정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알다시피 정숙은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상처받고 기댈 데 없는 환자들의 마음만큼은 확실히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승희는 구산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았는데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국에 있는 걸로 보아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마 인호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난 1화에서 점쟁이가 기다리다 보면 딱 한 번 기회가 온다고 했었는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소라 선생은 서정민과 결혼에 골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딸 이랑이는 미대에 합격해서 그림 열심히 그릴 것 같고요. 이처럼 닥터 차정숙은 서인호만 빼고 다들 해피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보면 서인호가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가장 나쁜 남자였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